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리버독스라는 싱글 A팀입니다. 리버독스는 템파베이 레이스의 싱글 A팀이에요. 오늘은 상대팀인 콜롬비아 파이어플라이스 팀이 펜저스티 로얄스 산하 싱글 A팀인데 그 콜롬비아 팀에 엄형찬 포수가 있습니다. 엄형찬 포수가 몇 주 전에 싱글 A로 승격이 돼서 애리조나 서부에 있다가 지금 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수들과도 조금 잘 모르고 룩 같았는데 워낙 친화력이 좋은 선수라서 다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엄형찬 선수가 겨울 동안에 호주 리그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시즌 성적으로 나타나 같습니다. 단계를 밟고 차근차근 성장 중인 엄영찬 포수와 인터뷰를 나눴고요. 오늘 엄영찬 선수가 선발 포수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 내용도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캔자스시티에서 포수로 뛰고 있는 엄형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살도 좀 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좀 비시즌에 웨이트를 좀 많이 해가지고 등치를 좀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싱글 A로 온 지 몇 주째죠? 지금이 3주 차인 것 같아요. 3주 차? 네. 네, 좀 어때요? 좀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도 좀 정신없이 계속 원정도 계속 다니고 그래가지고 네. 첫 주, 2주 차는 좀 바빴었는데 이제 조금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누구나 다 루키에 있다가 네. 싱글 A로 가는 게 단계를 밟아서 빨리 올라가고 싶잖아요. 네. 네. 근데 좀 예상은 좀 했어요? 뭔가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는 게 느껴졌고 뭐 제가 이번 시즌을 루키에서 계속 마무리하더라도 저 스스로 뭔가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에 대해서 모든 지표가 다 상승됐어요. 네네. 네, 수비와 공격 네. 네. 뭐 도대체 비시즌도 뭐 어떻게 했길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어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럼요? 비시즌에 우선 좀 힘을 키우려고 많이 벌크업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네, 오프시즌 동안 호주 리그에서 뛰었던 게 또 경기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주 리그를 생각했던 건 황자 선수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누가 좀 조언해 준 거예요? 아무래도 저도 제가 호주 리그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또 제가 어디서 뛰고 싶다고 먼저 뛰고 싶다는 의지를 또 표했고 팀에서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또 그렇게 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 컨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팀에서 뭐? 팀에서 그리고 또 저 스카우트 팀장님이 네. 호주 분이셔가지고 필 데일 팀장님이라고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얼마나 호주에서 얼마나 있어요? 호주에서 한 두 달 반, 세 달 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황찬 선수 입장에서 뭔가 그런 건 좀 갈증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지난 시즌 치르면서. 네, 뭔가 제가 부족한 것도 많이 느꼈고 또 제가 경기를 많이 뛰면 당연히 실력이 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비시즌에도 물론 쉴 수 있지만 또 웨이트도 하면서 시합도 뛸 수 있는 기회를 찾다 보니까 또 호주 가서 뛰게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호주 리그에 선수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 호주 리그에도 이제 예전에 뭐 질롱 코리아라고 네네. 아시겠지만 그런 선수들처럼 파견오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팀에는 NC 다이노스의 한재승 선수하고 박시원 선수하고 임형원 선수 같이 와서 같이 있었어요? 네네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팀들에서도 선수들이 꽤 많이 오고 네. 그리고 MPB에서도 선수들이 오고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들 많이 보내요. 그런 좋은 선수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저도 많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어때요? 한 팀에서 또 한국만 하는 선수들을 처음 봤잖아요.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또 형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또 한국인 선수랑 야구하는 게 또 오랜만이었으니까 또 재밌고 또 잘 지낸 것 같아요, 형들이랑. 아니, 보면 이제 황찬 선수의 머릿속에는 야구 외에는 없는 제가 야구 선수다 보니까 항상 잘하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회가 있으면은 뭔가 그 기회를 잡고 찾아서 뭔가 제가 더 성장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쉬기보다는 좀 더 제가 늘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좀 보였어요. 네. 뭐 스스로 진단을 해본다면 네.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저 스스로는 뭔가 적응을 먼저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래도 1년 차고 문화도 많이 다르고 야구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뭔가 적응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작년에 부진했지만 또 그거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정말 뭐 기술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제 멘탈적인 부분에서 많이 배웠고 또 그랬던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호주까지 또 갔던 거고. 네, 또 뭔가 더 겸손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또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답도 찾고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이 성장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팀 관계자들도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미 뭐가 달라졌을까? 네. 뭐 그 좀 반응들이 느껴졌어요? 저가 오자마자 코치님들하고 감독님들이 딱 보시더니 아, 너 엄청 많이 늘었다고. 그리고 스프링 트레이닝 끝날 때쯤에도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아, 너가 제일 많이 성장한 선수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그렇게 좀 많은 칭찬을 들었던 것 같아요. 캠프 때 그런 또 반응은 또 처음일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시범 경기나 이럴 때 되게 네. 자신감을 많이 심어줬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제가 준비했던 자신감도 있었고 또 코치님들께서도 그게 보이시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확실히 있었죠. 네. 한 해 해봤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편한 것도 있고 뭔가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딱 싱글 A로 간다는 소식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쇼핑 센터를 가려다가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그 서튼 감독 레리 서튼 감독님이시거든요. 네. 문자가 와가지고 엄 잠깐 볼 수 있겠냐고 잠깐 그 숙소로 잠깐 돌아오라고 하셔. 무슨 생각? 그래서 네, 잠깐 예상을 했어요. 뭔가 잘하고 있었고 네. 뭔가 그렇게 부르는 게 흔치 않은 일이니까 네. 이제 그때 스쿼드 돌아와서 감독님이 같이 콜롬비아 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죠. 루키 리그의 그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환경이랑 또 싱글에 또 달라요? 네네, 아무래도 뭔가 이런 팬들도 많고 뭔가 진짜 이제 야구장? 네, 야구장 같은 공간에서 하니까 네. 물론 애리조나도 좋았지만 시설 좋았지만 뭔가 이런 더 경쟁적인 이런 환경에서 한다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합류했을 때 뭐 여기 기존에 있는 선수들 네. 사실 여기 이동이 엄청 잦잖아요. 네, 맞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좀 반응이나 이런 거 좀 어땠어요? 선수들도 워낙 제가 이제 두루두루 선수들이랑 다 친해가지고 네.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선수들도 반갑게 맞이해줬고 또 올라갔을 때 애리조나에 있던 선수들도 엄청 축하해줬고 코치님들,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전부 다 막 문자해주고 통화해가지고 축하한다고 올라와서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2년 만에 애리조나에서 탈출했네. 네, 맞아요. 되게 빨리 나온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뭔가 빨리 나오고 늦게 나왔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 그렇죠. 제가 얻은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런 게 좀 내가 노력해서 네,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그게 좀 많이 감사하고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싱글 A 선수도 이제 당연히 뭐 네. 투수들을 상대하고 네. 우리 같은 팀에 네. 뭐 배터리를 이루게 되고 네. 이런 시간들을 네. 보면서 좀 또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애리조나에서 제가 적응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물론 제가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물론 알던 선수들이지만 어쨌든 새로 그 시즌 중간에 들어와서 호흡을 맞춘다는 게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잘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이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투수들의 실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투수들이 경기를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애리조나 있는 투수들이 못 던지는 건 아니지만 좀 거친 투수들이 많은데 여기는 좀 더 조금 더 다듬어진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황태 선수가 타선에서 이제 특히 뭐 최근에는 거의 매 경기 안타가 나왔었어요. 네. 네. 메타적에서 뭔가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네. 보호적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일단 아까 말했듯이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제가 일단 계속해서 안타를 치고 살아나간다는 거는 나중에 제가 감을 잡고 적응했을 때는 더 뭔가 확 터트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뭐 매경기 출루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타가 어떻게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신감이 좀 생기고 투수들 공이 이제 눈에 있다 보니까 그 구속이 눈에 있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까 잠깐 그 레디 서튼 감독 네. 참 그것도 인연이에요. 네, 저 네. 진짜 신기했어요. 스프링 트레이닝에 첫날에 딱 갔는데 네. 어떤 분이 롯데 가방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사를 나눴어요 감독님하고. 그러니까 아 너무 신기하다고. 서튼 감독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 떠가지고 알긴 아, 알았는데 네네. 가자마자 만날 줄은 저... 만나뵐 줄은 몰랐어요. 정말 얘기 많이 나눴고 애리조나에서 제가 뛸 때도 너무 조언 너무 아끼지 않고 너무 막 해주시고 네. 또 한국에 대한 문화를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또 이런 미국에서의 문화 한국에서의 문화를 좀 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차이점을 그 서튼 감독이라도 물론 고맙지만 또 헤어지는 것도 아쉬웠겠대요.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너무 기뻐해 주셔가지고 네. 계속 문자 드리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사실 형찬 선수도 뭐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항상 고민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항상 이게 야구라는 게 업앤다운이 심하고 네. 뭐 오늘 잘했다고 내일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네. e스포츠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좀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고민거리가 있다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야구 선수가 다 그런 고민을 가진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업앤다운이 무조건 있고 저도 작년에는 좀 부진했지만 올해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고 그래서 전 항상 모든 선수가 약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시련이 오더라도 뭐 항상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하는 게 프로 선수가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아요. 단 한 번 이상 네. 아 내가 여기 왜 왔나 네. 괜히 왔다라고 후회한 적 있다 없나요? 아 저 한 번도 없어요. 진짜요? 네. 작년에도? 작년에는 힘들었는데 네. 제가 그 힘든 시간을 좀 이겨내면서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힘든 거 이겨내면서 아 뭔가 다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시간이 다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녀들은 막 프로야구에서 막 이렇게 뛰고 막 네. 나오고 네. 뭐 누군 대표팀에도 가고 네. 뭐 아는 선수들도 네. 그런데 아직 나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신 건지 네 저는 다 각자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 잘 되는 친구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신기하고 물론 제가 저기 가서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없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 선수들이 또 그 선수 대단하다 생각하고 저 또한 저 때가 있는 거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해요. 홍철 선수 당연히 꿈은 이제 본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는 사실 되게 그러니까 뭐 너무나 먼 미래 네. 닿지 못하는 그런 네. 또 다른 어떤 세계 네.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항상 멀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다 보면 언젠가는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 야구하고 제가 느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고 또 제가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그 팬들이 보시기에는 아 왜 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선을 신경 쓴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네. 가장 어려운 직업 그 포지션이 포수잖아요. 네, 맞아요. 어때요? 이게 경기 하나 진짜 온몸이 다 땀 빵 네. 다 젖었을 텐데. 애리조나도 정말 엄청 더웠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또 다른 더움인 것 같아요. 습한 더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 받아들여야죠. 혹시 네. 지금까지 2년 넘어가면서 네. 그러니까 선수들과 갈등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갈등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려고 해도 뭔가 소통이 아예 안 되고 그러면은 뭔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싱글A 선수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 한 호텔에 두 명씩 저희 아파트먼트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 3인이 한 건물에 사는데 네. 1인 1실이에요. 1인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제가 홈 경기를 세 번밖에 안 해가지고 홈에 지금 다 원정 다녀가지고 원정에서는 어때 호텔은? 호텔은 그냥 2인 1실 해가지고 네. 네. 침대 두 개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아, 네. 뭐 어려움이 없어 식사나 이런 거? 네 거. 식사도 제 생각보다 너무 다 잘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배달도 잘 되고 항상 한국 식당을 찾고 아, 그러는 거죠. 네. 어디든 있죠. 다들 생각나는 한국 음식 지금 제육볶음 제육볶음을 좋아해가지고 혹시 뭐 부모님 오신 적 있어요? 아니요 부모님은 오신 적은 없고요 아버지가 호주에서 뛸 때 한 번 오셨었어요. 아, 엊그제 제가 공중훈 선수 만났거든요. 아 진짜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자기는 저 엎드려 절해야 된다고 그때 인터뷰했던 거 네, 근데 이 리그에서 같이 뛰셨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네. 네 얼마 전에 첫 홈런을 쳤는데 네. 저희 홈 구장에서 그 구장이 저희 아버지가 첫 홈런을 친 구장이랑 똑같은 구장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색다르고 오, 그 얘기를 구단 사람한테 했어요? 네. 그 아까 그 저희 포스 코디네이터 그분도 네, 네. 아빠랑 같은 팀이셨거든요. 어머 봉준근 선수도 아세요 그분도? 어머 그래가지고 그 얘기 좀 하죠. 윤봉, I miss you man. 윤봉 is a great, was a great teammate. We played back in the Braves together and Jung is a really great person. He was a good pitcher. I hope he's doing well. You know, I just want to say hello, Jung. 안녕하세요, Jung. 네. 10년 후에 엄영찬한테 한마디. 얼마나 성장했을지 너무 궁금하고 또 얼마나 뭘 배웠을지가 너무 궁금해서 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My name is JC Boscan, and I'm the catching coordinator for the Kansas City Royals. Om is a really special, he has a lot of special skills as a catcher, especially his hard work, work ethic, the way he goes to business is really impressive to have a young catcher at his age does the stuff that he do. It's really impressive for us. He's a really good ball player. One of his best strengths is the want of, to win. He's really impressive when he's playing because he take care of the catching position really well. He likes it. He understands how to call games and how to frame the baseball. For him, it's a really good experience to be at this level because his catching skills. We all, as young players, we all have room to improve. I think for him, it'd be more the experience and the repetition during games, and that's what he's doing right now, is just getting more experience by every level that he plays in. The expectations that I have from Omi is just, you know, trying to learn the most as he can before the year is over. I know this is a different level for him, but I know with his skills, he will take care of the position, especially offensively. He had a great season offensively, and all we're trying to do with him is to be comfortable playing this game. The Royals believe in his skills. We really plainly believe in his ability to play this game, and that's one of the reasons that, you know, he keeps doing well, and we keep, you know, keep him here playing right now is for him to learn more about this game, because when you're playing in a higher level, you know, the intensity of the game is a little hotter. So I think right now it's just we expecting from him just to get the best knowledge that he can at this level.